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화 평론가 정성일 씨 모시고 숨어있는 좋은 영화 소개받아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정성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일 씨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영화 가져오셨나요? 점유를 한번 다르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때는 1987년 5월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깐느입니다. 시사실에서는 이상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시사회에서 볼 영화는 레젤 드 데지에흐, 욕망의 날개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영화는 예상대로 끝나자마자 영화광들과 기자들 그리고 영화 평론가들의 일제히 엄지손가락과 함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화제 시상식장에서는 이 영화를 찍은 빔 벤더스가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릴 베를린의 하늘, 대어 힌멜 위버 베를린, 베를린의 천사의 시라고 알려진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화 잡지 뽀지티프에서는 80년대 10년간 영화를 총결산하는 자리에서 그 47명의 평론가 투표에 의해 베스트 10중 당당 1위에 올라섰었습니다. 또 미국의 시사 영화지 프리미어에서는 80년대 10년간을 정리하면서 10년간 미국에 개봉되었던 가장 훌륭한 10편 중에 이 영화를 2위에 올려놨었습니다. 파리의 영화 악동들이 모인 곳으로 소문난 까이에르 시네마에서는 400호 특집을 내면서 벤더스의 책임 아래 특별호를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80년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그은 영화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영화를 찍은 빔 벤더스는 1945년 8월 14일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음악광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흐나 베토벤을 듣는 그런 음악광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중음악에 심취한 10대였었습니다. CCR, 킹크스, 벤 모리슨, 밥 딜런, 거기에다가 자기만큼이나 악동인 롤링스톤즈의 음악,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 전기기타 음악의 귀신이라고 알려진 지미 핸드릭스까지도 그의 엄지손가락을 꼽는 그 아티스트들이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답게 인생을 엉뚱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디셀도르프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살기를 바랬으나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에 가출하고 그후 2년 동안 파리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발견한 것은 그러나 그림이 아니라 영화였었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영화 도서실이라고 불리우는 시네마 데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벤더스는 2년 동안 약 1200편의 영화를 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안고 1967년 뮌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유명한 영화학교인 뮌헨 영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1년 그는 관객모독이라는 연극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봤죠. 공연 중에 옷을 던지고 물세례를 하는 바로 그 연극을 쓴 페터 한트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페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데뷔작입니다. 그는 이 영화의 완성보다도 오히려 한트케라는 평생의 직위를 얻은 것이 더 중요한 아주 좋은 만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후 벤더스는 자신의 영화 세계를 차례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6년에는 시간의 통과라는 영화를 통해서 깐느 국제 비평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미국인 친구로 깐느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981년에는 사물의 상태로 베니스 그랑프리를 받았고, 84년 그 유명한 파리 텍사스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베를린의 하늘이 감독상을 받건 그랑프리를 받건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온 감독이 과연 어떻게 또한번 새로운 영화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가 문제였었습니다. 벤더스는 사실은 그 파리 텍사스를 끝내고 나서는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사는 페탄트케에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 한번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찍어보면 어떻겠어? 이것이 아이디어의 전부였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트케는 수십 번을 고쳤었지만 이상하도록 탈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벤더스는 그래서 세 사람에게 자기가 늘 염두에 뒀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락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앙리 아르깡이라는 촬영기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생입니다. 그러면은 1987년에 이 영화를 찍었으니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81살.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그 앙리 아르깡은 이 노구를 이끌고 벤더스와 함께 80년대에 천사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앙리 아르깡에게 이제 사라진 흑백 영화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흑백으로 천사들의 눈으로 보는 흑백의 세계를 찍어보자고 앙리 아르깡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앙리 아르깡은 그 장국도의 미녀와 야수, 마르셀 까르네의 안개 낀 부두, 또 줄리안 디비비에의 안나 까르리나로 올드 팬들에게는 엄지손가락 꼽힐 만한 멋진 촬영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 촬영기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술베이그 도마르땡입니다. 이 아가씨는 당시 벤더스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이런 여자라면 천사와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베이그 도마르땡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촬영이 쉬울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공중 그네를 타야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러자 솔베이그 도마르땡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날 벤더스가 그녀의 집에 전화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려 했을 때 들려온 것은 차가운 응답 전화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6개월간 파리의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서커스를 배울 작정이니 기다려주세요가 전부였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콜롬보 형사 열심히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콜롬보 형사의 피터 포크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피터 포크에게 국제전화를 한 벤더스는 불행하게도 아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빔 벤더스라는 감독인데요 하자마자 피터 포크의 대답인 즉슨 파리 텍사스를 찍은 바로 그 감독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사가 나오는 영화에 선생님을 꼭 출연시키고 싶은데요 하자 피터 포크 아주 기쁜 목소리로 뭐 유럽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찍는 모양인데 어디 좋아요. 그러면은 베를린 구경도 갈 겸 어디 한번 영화에 출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벤더스는 자신들이 영화 찍고 싶은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나 뭉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라면 이 정도쯤은 되어야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흑백 화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상공에서 브루노 간지의 매혹적인 독백이 들립니다. Als das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아이들이 아이들이었을 때 왜 나는 나이며 나는 당신이 아니었을까? 베를린 하늘 아래서 두 명의 천사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미엘과 카지엘입니다. 그들은 저 아래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차에 실려가는 여인들, 텔레비전을 죽은 것처럼 바라보는 주정뱅이 아버지와 그의 어린아들, 다리 아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고 숨을 거두어 가는 이. 그러나 천사 다미엘은 이 세상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커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공중 그네 고개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흑백이었었던 화면에 서커스 소녀 마리옹이 공중 그네를 탄 것을 보는 천사 다미엘의 눈에서 흑백 화면이 파란색 화면으로 순식간에 컬러 화면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순간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컬러 화면을 보는 것 같은 황홀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색채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 다미엘은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행복, 슬픔, 기억, 절망, 과거, 미래.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녀의 미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다미엘은 그만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사람을 만질 수 없고 또한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 카지엘은 그건 바보짓이라고 말립니다. 바로 그때 베를린의 촬영차 들린 헐리우드 스타 피터 포크가 천사 다미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지금 당신이 서 있지요. 보이진 않지만 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는 천사였었으니까. 하지만 천사라면 이 아침 공기, 이 커피 냄새, 그리고 그런 것에서 느끼는 행복을 알지 못하지. 만일 천사가 천사이기를 포기하면 그에게 약속된 무한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슬픔, 아픔, 질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천사 다미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사로 죽은 다미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다미엘은 마리옹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은 락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장에서는 닉 케이브 앤 배드 시즈가 From Her to Eternity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칠은 목소리의 펑크 락 분위기 속에서 그녀에서 영혼까지라는 가사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가운데 다미엘은 마리옹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마자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외줄을 타는 서커스 소녀 마리옹, 그리고 지상에서 그 줄을 꼭 잡고 있는 다니엘, 그걸 슬픈 듯이 바라보는 천사 카지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승선 완료라는 글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막 끝에 한 글자가 더 올라옵니다. 예전에 천사였었던 사람들, 또 이제 천사가 된 야스지로 프랑스와 안드레이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이 세 명은 모두 그 영화 감독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야스지로는 그 일본의 유명한 우즈 야스지로라는 감독이고, 두 번째 등장한 프랑스와는 누벨바그, 그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누벨바그의 꽃이라고까지도 불리웠던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고, 마지막으로 안드레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망명을 해서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숨진 영상 시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여러분 저 밖에 나가 있는 줄 아셨죠? 제 정성일 씨 말씀 들으면서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영화를 보면서 말 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 돼서 정성일 씨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아, 진짜 얘기 들으니까 저 아직 이 영화 못 봤거든요. 네.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인터뷰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예. 영화 시사가 끝나자마자 그 영화 기자들은 벤더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로드무비를 찍어왔었는데 이 영화는 베를린에서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제 로드무비는 포기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로드무비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길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겪는 그런 일들을 겪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자 벤더스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하늘에서 지상에 이르는 로드무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과연 감독 비벤더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베를린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 동서 베를린. 그리고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뉘어진 자기의 수도 속에서 저 하늘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은 되었지만 그러나 벤더스의 생각으로 아직 그 통일까지 이르기까지는 바로 이 사랑만큼이나 어렵고 기나긴 험난한 길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에서 이제 유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남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땅은 아직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희 씨 오늘 첫 시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 삽입된 곡 로리 앤더슨의 노래로 듣습니다. When I Go.